이 반사실적 조건문이라는 게 논리 퀴즈에서 배웠던 그냥 조건문이랑 뭐가 다를까요? 흥미롭게도 굉장히 달라요. 이 예문은 2019학년도 수능 국어 영역 가능세계 의미론에서 가져온 겁니다. 이 가능세계 의미론이라는 게 반사실적 조건문과 결합하고 그게 인과 개념과 결합해서 PSAT나 리트에는 시험에 자주 나와요. 그런데 그러한 경우로 하더라도 이러한 가능세계를 직접적으로 언급하진 않는데 놀랍게도 수능에 이러한 개념이 나와서 제가 무슨 복수정답 이의제기 했다가 굉장히 큰 고초를 겪었어요. 다음부터는 이의제기 할게 보여도 그냥 가만히 침묵하고 있기로 굳은 결심을 했습니다. 하여튼간에 내용은 이렇습니다. 나는 현실에서 아침 8시에 출발하는 기차를 놓쳤고, 그래서 지각을 했는데, 이 아침 8시에 출발한 기차는 제 시간에 목적지에 도착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반사실적 조건문을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내가 아침 8시에 출발하는 그 기차를 탔다고 가정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기차를 탔다는 것을 전건으로 하면 후건은 뭐가 돼요? 지각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건 참입니다. 상식적으로 쉽게 받아들일 수 있죠. 만약에 내가 아침 8시에 그 기차를 탔더라도 여전히 나는 지각을 했을 거야. 누군가 이렇게 얘기한다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이렇게 얘기하겠죠. 이건 거짓이에요. 직관적으로 그렇잖아요. 그런데 방금 살펴봤던 두 문장을 우리가 논리 퀴즈에서 다루듯 그냥 전건과 후건 그리고 화살표를 연결해서 나타내 버리면은 굉장히 이상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 문장의 정권은 다 거짓이에요. 왜? 나 기차를 못 탔으니까. 그러한 경우에 명제 논리학은 어떻게 판단하죠? 정권이 거짓이면 둘다 참이라고 판단을 해요. 논리 퀴즈에서 수도 없이 풀어봤으니까 당연히 아는 거죠. 그런데 제가 아까 반사실적 조건문 따지면서 뭐라 그랬어요? 요 문장은 거짓이라 그랬어요. 8시 기차 탔어도 내가 지각했을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건 거짓이라고요. 그래서 전권이 거짓이면 조건문이 거짓이라는 이런 명제 논리학에 기대서 이 문장을 판단하게 되면 참이라고 판단해야 되는 문제가 생겨요. 그리고 두 번째 문제. 만약에 이걸 거짓이라고 인정한다고 쳐봐요. 그러면 명제 논리학에서 이 조건문이 거짓이란 거 뭐랑 같죠? 결과적으로 기차 and not 지각이랑 같아요. 이건 무슨 소리죠? 나는 8시 기차를 탔다. 그리고 지각하지 않았다라는 말이 돼요. 그런데 가정 자체가 뭐였어요? 아니, 이 기차를 탔다가 거짓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결과적으로 이게 참이 되어버려요. 이게 무슨 소리일까요?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면 돼요. 이 반사실적 조건문은 우리가 논리 퀴즈에서 배운 그런 명제 논리학으로는 분석할 수가 없다. 그래서 논리 퀴즈 같은데 문장을 잘 보면요. 이렇게 반사실적 조건문. 아, 현실은 이러한데 반대로 뭐만 했더라면 뭐만 했을 것이다. 이런 문장이 나오질 않아요. 간단하게 해결되죠. 참고로 논리 퀴즈 공부하신 분들은 제가 기호하는 방법 다쓴 다음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망치를 든 사람 눈에는 모두 못으로 보인다. 어설프게 전부 다 기호하려고 하는 걸 주의하라라고 썼었어요. 그 이유가 뭐냐? 이런 반사실적 조건문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논리 퀴즈에 있는 문장만 기호하면 되는데 그냥 독해 문제만 보면 드립 다 전부 기호 에서 풀려는 이러한 환상을 갖게 되는데 그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논리 퀴즈 매뉴얼에서 다룬 논리학이라는 게 굉장히 초급 논리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이런 궁금증이 들 수도 있어요. 아, 그러면 반사실적 조건문은 아예 기호화를 못하나요? 아니에요. 할수 있어요. 어떻게 하느냐?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냥 문장을 통째로 정권 후권 구분하지 말고 그냥 통째로 하나의 기호로 나타내는 방법이 첫 번째. 두 번째는 뭐 양상 논리라 그래갖고 사각형 하나 붙여갖고 뭐 기호화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거는 뭐 수험적으로 나올 수 있을 법한 그런 개념 아니에요. 하여튼 가능은 한데 우리가 시험 대비해서는 굳이 알 필요는 없다. 지금까지 이 반사실적 조건문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재미있었나요? 저는 굉장히 재미있었는데 여러분들은 이 개념을 이제 머리에 탑재한 상태로 기출문제를 많이 살펴보세요. 그러면 이걸 이렇게 문제화한 거였구나라는 게 보이는 게좀 있을 겁니다. 참고로 리트나 PSAT 같은데 이 반사실적 조건문은 어떻게 응용한 게 있냐면요. 이 개념 자체는 논리 퀴즈 매뉴얼에서도 제가 설명을 했던 거죠. 그래도 혹시 기억이 안 나거나 논리 퀴즈 매뉴얼 안 보신 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하자면 A랑 B가 R이라는 관계를 맺고 또 B랑 C가 R이라는 관계를 맺을 때 이행성이 성립한다는 건 무엇이냐? A랑 C가 R이라는 관계를 맺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관계가 성립하면 R이라는 관계는 이행성이 성립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가장 흔한 게 대소관계죠. 대소관계는 이행성이 성립해요. A가 B보다 크고 B가 C보다 크면 A는 C보다 크죠. 너무나도 당연하지만 이건 좀 있어 보이는 용어로 이행성이 성립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죠. A랑 B가 같고 B랑 C가 같으면 당연히 A랑 C랑 같겠죠. 함축도 이행적 관계가 성립해요. 그럼 이행성이 성립하지 않는 사례는 무엇일까요? 가장 대표적인 건 가위바위보 이행성이 성립하지 않죠. 이 이행성 성립 여부는 사실 독해 문제 풀 때도 되게 중요해요. 어떤 개념 간 관계가 나왔는데 이행성이 성립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출제자가 어떤 식으로든 이걸
문제화해요. 리트든 PSAT든 출제 기관에서 이의제기에 대한 심사 결과에 대한 답변 자료를 보면 아니 지문에 제시된 이 개념은 이행성이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네가 제시한 그런 논리는 통하지 않아 뭐 이렇게 얘기한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알아두시면 시험에 어떠한 게 나오든 강화약화 매뉴얼 강의나 책에서 이런 내용이 있었는데 이걸 이렇게 문제한 것 같네? 라고 생각해서 쉽게 풀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모두들 화이팅!